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작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이 빠졌죠. 지금 289포인트까지 빠졌었나요? 이 정도 폭락될 줄은 뭐 저희도 예상을 못했고요. 아래 공포가 있다고 해서 금요일 날 우리는 일단 차익 실현을 30% 정도는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못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정도 그래서 월요일도 조금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일부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액 차익 실현한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미국 경기 아래 공포, 미국 경기 침체에 이어서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 우려. 그러니까 저렴한 엔화로 사들인 해외 자산을 대파하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본 시장은 뭐 12.몇% 정도로 아주 대폭락이 왔죠. 지금 뭐 우리보다도 더 일본 시장은 뭐 아주 그냥 이틀 동안에 엄청난 폭락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대 천, 2000, 언젠가요? 2011년에 최대 낙폭이 2020년은 뭐 코로나 때가 133.56포인트. 2011년 9.11 테러 때가 이제 8월 9일 날, 184. 맞나요? 이9.11 테러인가? 아니지. 이게 뭐예요? 2011년, 8월 9일 날, 기록한 184.77포인트. 최대 낙폭한 이후에 처음입니다. 저도 이런 장을 본 적이 없어요. 2011년, 이때 대폭락이 온 이후에 9.11 테러인가요? 예. 이 이후에 최대 낙폭은 올해 우리가 189. 얼마까지 빠졌다가 올라와서 289.23이죠. 장중에. 그다음 올라와서 234.64로 끝났는데요. 투자 종합을 보면 외인들이 1조 5천억을 팔았고요. 근데 코스닥은 5,400과 1,100을 매수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코스닥은 매수하고 코스피를 엄청나게 매도하면서 시장이, 그리고 개인들은 또 무서우니까 이때 투매 현상을 같이 벌렸죠, 코스닥을. 그래서 지수를 보면 코스닥이 672.57까지 폭락을 했고요. 88.05포인트까지 폭락을 했어. 서킷 브레이크가 어제 코스피는 오후 2시 14분, 코스닥은 1시 56분에 양대 시장의 발동은 3년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장이 6번째, 코스닥 시장은 10번째로 발동이 됐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검은 월요일 장중에 2600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한 2600개나 2800개 정도 되나요? 그 중에서 1418개가 54%, 거의 우리 시장이 총, 종목수가, 상장 종목수가 2699개인데, 그 중에서 54%인 1418개 종목이 신저가를 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개인들이 지금 모두 받아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개인들은 이걸 물타기 했다는 거죠. 신용도 위험이 있고, 신용 위험에 대한 그 불안감, 이것이 물타기로 가는데요. 오히려, 오늘은 우리 유료원들은 장중에, 매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제도 금요일 날도 딱두 종목만 샀는데요. 추천을 안 나가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거를 그저
발만 담그는 쪽으로 갔는데요. 두 종목 추천을 하면서 발만 담가봐라. 워낙 기업이 좋으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뭐 처음부터 매수를 하지 말자. 일단 기다려야 된다.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현금 확보한 사람들은 현금 들고 계속해서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한국 증시 44년 역사 오늘 최악의 날이다. 그야말로 개인들 투자자들은 아마 거의 멘붕에 빠졌고요. 신용 걷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아마 엄청난 깡통 계좌를 만들지 않았을까. 신용과 미수를 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단타 치는 사람들도 아마 견디기 힘든 그죠? 이런 뭐 대응이 안 됐으니까 이래서 돈을 많이 잃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중장기 투자에서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뭐 다시 증시는 반등해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또 그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그게 바로 일단 시장의 역사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종목수를 내려갈 때 없는 주식 올라갈 때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폭락 이후에는 다시 또 시장은 강한 반등이 오는 거니까 그기 때까지는 시간이 기다려야 된다.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죠? 시장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폭락했기 때문에 반등은 또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전저점까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저점까지 폭락할 건지 아니면 신저가까지 쌍바닥을 만들었던 신저점까지 왔다 갈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함부로 사지 말고 기다려달라. 그래서 진짜 투자에 대한 기대는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지난번에 뭐 부자 아빠 기요사키가 이런 말을 했죠. 8월 달에 폭락이 한번 오고 다시 4분기에는 폭등장이 와서 시장을 큰 장으로 이끌 것이다. 역대 이래 큰 장을 이끌 맞을지 틀릴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맞았으면 라는 희망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뭐 추세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캔들은 다 깼고요. 또 지금 대세 상승장이 2월 달부터 가다가 지금 캔들 자체는 무너졌지만 추세는 아직도 그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평선의 추세는 아직도 꺾이질 않았지만 캔들이 이미 그저 20주선, 60주선까지 내리꽂혀 버렸고요. 일봉상은 120주선도 깨고 240일선까지 다 깨고요. 480일까지 1년의 고점까지 이평선까지 다 깨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서킷 브레이크가 작용하면서 11월까지 방어적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증시를 강타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역시 나스닥 선물이 835포인트까지 빠지는 급락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당분간 더 내려간다고 보고요. 11월까지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9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이 금리 인하가 증시를 반등하게 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료 방송에서 금리 인하가 지수를 끌어올린다.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지수를 폭락하게 할 수 있고요. 금리가 그래서 5%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강하게 가다가 갑자기 그 아래 공포가 갑자기 미국의 고용지수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그 다음에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갑자기 폭락 사태가 온 겁니다.
어쨌든 이것을 잘 이겨내면 또다시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거니까 종잣돈을 지킨 사람은 함부로 그죠 너무 그냥 비관하지 마시고요. 또 주도주가 하고 있는 그죠 주도주가 가고 있는 지금 조선주는 오늘 좀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돈좀 벌라고 그랬더니 또 금속노조하고 현대차 공업이 지금 파업을 또 강행한다고 그래서 파업 소식까지 리스크를 갖다 파업 리스크까지 해서 주가가 휘청한 사실이 나타난 거죠.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노조의 과도한 대응. 이게 좀 심각합니다. 뭐 사장실 점검한다든지 공장장실을 점검하고 때려 부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고용노동부까지 공무원 폭행하는 불만이 있다고 고용 그죠? 세종청사를 점검해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갖다 폭행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벌리고 있죠. 불법 정거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들 하고 있다. 아, 그렇게 잘났으면 다 사장 노릇하면 될거 아니냐. 노조하지 말고. 참, 이것은 우리나라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사업 경영계에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쉽게 그래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입법을 하고 있는 외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보고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 논리로 보지 말고 그래서 경제적 논리로 봐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지금 15% 인텔 같은 경우 감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해고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고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자, 그런 문제는 뭐냐? 노사와 노사 간에 그렇죠. 노조 노동계와 근로자지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균형이 어느 일방이 강해지면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균형을 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럼 뭐 법이라는 게 뭐라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하죠. 그럼 나라가 망해도 괜찮은가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방법인데. 항상 균형 있게, 뭐, 노조가 강해지면 사용자도 권한도 강해져서 똑같이, 같은, 만약에 사장, 뭐죠?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하게 되면 근로자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맞아져야 되는 것이지, 한쪽으로 치우쳐지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증시에서도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지금 그 공매도 지금 제도를 갖다 개선해서 40년이 넘어서 드디어 균형을 맞춰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균형이 맞춰져야지 일방적으로 어디를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나라가 잘 돼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공매도 제도도 균형을 맞게 딱 만들어가고 있죠. 이것은 상당히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업장도 똑같습니다. 균형이 맞아져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 잘 되는 거죠. 한쪽이 기울어진 추가 돼 버리면 그거는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이 대폭락을 해서 이 어려운 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이트에 와 있죠. 시기에 와 있죠. 그러나 시장이 붕괴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 방산주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심하게 떨어졌어도 또다시 아마 시장이 상승으로 갈 때는 제일 먼저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참고하시고, 떨어질 때 없는 주식, 올라갈 때도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코로나가 재유행에 난리가 났다는 거죠. 코로나 재유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스크 써야 되고 좀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가는 그 마스크 써서 다시 코로나 주변에서도 우리 유리원들한테 물어보면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약 구하기도 힘들고 진단키트도 그렇고 3배가 비싸졌다는데 여러분 고민해서 어떤 것을 내가 단기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전 8월 14일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전 사이트 그게 무슨 얘기냐? 전국에 있는 모든 사이트가 다 채팅창이 없어집니다. 자, 지금도 오늘도 우리 유리원이 어떤 사람한테 그 전문가 유사 투자 전문가한테 1억 4천을 입금해서 깡통을 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진짜 죽습니다. 뭘 믿고 돈을 갖다 맡겨요. 투자는 내가 하는 것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돈을 맡겨서 깡통을 내버렸으니 이걸 어떡하냐고요. 1억 4천을 보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절대로 전문가한테 1인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법을 다 바꾼 겁니다. 1인 매매가. 유사 투자자가 자문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은 다 막아질 거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채팅창이 없어진 데다가 더 아울러 댓글도 안 됩니다. 댓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댓글 금지도 다 지금 업데이트해서 댓글 금지를 시켜놨고요. 저도. 그러면 그래서 이런 그 제가 동영상만 올릴 뿐이지 채팅창 안 돼, 댓글도 안 돼.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있는 것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도 댓글 채팅 다 안 됩니다. 전부 안 돼요. 지금은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면 이제 밴드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은 세 번 올리고 안 해요. 그림만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오로지 여러분이 책임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텔레그램 방을 활용하는 건 뭐죠? 카카오톡은 둘 다 다 안 되니까 카톡이 소통도 안 되고 문자뿐이 못 내고 글을 못 쓴다 보니까 카톡에다가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을 쓰는 건데 텔레그램 방도 이제는 뭘 못해요? 글만 쓸 뿐이지 채팅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카톡방을 쓰던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텔레그램 방을 이용해서 글과 플러스 뭐죠? 그림 이걸 올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활용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모장이나 PPT로다가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이제 채팅창에 올려서 글을 써주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일일이 그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통째로다가 그 방법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는 가능한가? 소통이 되나?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전국이 다 안 됩니다. 금감원이 피해를 막다가 지금 개인들이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가는 유사투자 전문가를 다 막아버려서 아마 유사투자 전문가가 생활하기 어렵게 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돈을 잘 많이 못 벌린 사람들은 그죠? 유사투자 전문가 아마 보따리 싸야 될 상황까지 비관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블로그도 맡고 각 저기 뭐죠 유튜브도 다 댓글 차단 그 다음에 채팅창 차단 이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금감원이 다 8월 14일부터 막기 때문에 그죠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될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어떤 대응으로 가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짧게나마 동영상을 올려서 힘이 있는 투자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뭐 카카오 뭐 이 유튜브로다가 뭐 수익이 뭐 엄청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나마 도움될까 하고 제가 해드리는 거지, 그냥 용돈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코 묻은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로 가서 진짜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복 투자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